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4월 26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의료계를 분노케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취임을 5일 앞둔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의협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라면서 크게 반발했고, 의사들은 지금 SNS를 통해서 아주 격앙된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임현택 당선인에 대해서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3월에 1차 압수수색이 있었죠. 당시에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알고 보니 과거에 사용된 핸드폰이더라.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임현택 회장이 회장직을 맡았었던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마포구 사무실, 그리고 충남 아산에 있는 자택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 여러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취임을 5일 앞둔 의협 차기 회장입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계를 향한 도발이죠.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이 의료 대란을 전혀 수습도 못하고 있는 이 무능한 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의사들을 때려잡는 방식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라는 건가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자,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현택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겨서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 자, 이렇게 보고 이런 압수수색까지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의협이 또는 임현택 당선인이 부추겼다, 뒤에서 사주했다, 완전히 엉터리죠. 아니, 전공의들이 의협 간부들의 말을 듣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1대1 만남에서도 전공의들 독자적으로 행동했죠.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란 말도 부적절한 이런 표현이죠. 각각 개별적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냥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그냥 이건 사직한 거예요.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죠. 돌아오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의협 측에, 임현택 당선인에게 지금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이런 형국인데, 완전히 사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경찰은 지난 3월에 첫 압수수색을 했는데, 당시 임현택 당선인뿐 아니라, 아니,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서 SNS에 쓴 글을 꼬투리 잡아서 정말 압수수색, 네, 소환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당시 노환규 전 회장이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비행기 문 열리자마자 앞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죠. 현장에서 연행에 가듯이 이렇게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교사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때려잡는 식으로 이런 검사식의 정치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요? 아니, 이러다가 의사들 다 잡아다가 강제로 뭐 진료시키고 강제 노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 그 고집만 버리면 될 것을 그 자존심 때문에 사태를 이렇게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찰은 뭐 의협 관계자, 그리고 의협 사무실 직원들 까지 대상으로 해서 뭐 참고인 조사, 뭐 압수수색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벌인다라고 하는데, 저도 경찰 정보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의사들을 뭐라도 하나 꼬투리 잡아서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겠다? 자, 이러면 더 의사들의 반발만 부를 뿐이죠. 자, 의협 오늘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는데,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고 매우 치졸한 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제 인수위 계속해서 들은 바 없는 대통령실의 5 플러스 4 협의체 제안 소동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거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 의대생 수사 중지 촉구 등 최근 임현택 당선인의 몇몇 행보 이후에 갑작스럽게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는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유일한 의사 법정단체인 의협의 당선인을 압수수색했다.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겁박이다. 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그 의사들이 SNS를 통해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 자, 대표적인 분이 노한규 전 의협회장입니다. 페이스북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글 보시면, 오늘 오전 10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전의 본가로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것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자면서 회장 취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전국의 14만 모든 의사들에 대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진짜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아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글 하나 더 보시면, 정부가 취임을 5일 앞둔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의사 전체에 협박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이 의료계에서는 이걸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화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건가요? 이렇게 협박, 강경하게 다 잡아들이는 쪽으로 지금 내 노선을 바꾼 겁니까? 자, 그러면 떠나간 전공의들 다 이런 식으로 잡아올 건가요? 네, 교육 현장에서 떠난 의대생들도 이런 식으로 다룰 겁니까? 이건 아니죠. 자, 이 정부가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의료 현장에서 지금도 정말 이 체력 한계에 봉착해서까지 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죠. 자,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현택 그 당선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자, 서울대학병원 장범석 조교수가 그 병원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자보를 직접 써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환자분들께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또 다른 분신으로서 환자분들을 성심껏 대하였습니다. 누구 말처럼 연봉 3, 4억은 어불성설이며 정부의 낮은 수가로 환자는 5분 진료만 가능합니다. 아니, 의사들이 5분 진료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 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가격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환자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정부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이런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2천이라는 숫자에 목맨 증언은 의료 재정을 더욱 고갈시키고 각종 불필요한 진료로 환자들은 재물이 될 것입니다. 대학병원에는 아무도 남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필수 의료, 그리고 지방 의료 살리겠다고 지금 이걸 들고 나왔는데, 완전히 이건 잘못된 진단과 해법입니다. 지금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사수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의사수 늘린다고 필수 의료 살아나지 않고 지방 의료 살아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의사수만 늘려서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만 가져온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저는 전문의 취득 후 6년째 매 1년 계약의 진료 교수이며, 현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진료를 힘빠지게 하고 소극적으로 하게 합니다. 불혹의 나이에 얻은 각종 질병과 함께 개인 생활을 희생하면서도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련하게 살아온 모습이 오히려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한 의사들의 자존심을 왜 이렇게 짓밟습니까? 지금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 지금 사직한다라고 하니까 박민수 차관, 무책임하다, 무책임한 교수들이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대 교수들은 정말 어떻게든 이 의학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환자 한명더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정말 참 의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대학병원에 남고,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전부 다 필수과 담당 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을 지금 안겨주고 있죠. 자, 마지막 부분. 참된 의사를 교육하는 병원의 교수로 있다는 것에 큰 회의감과
무기력함으로 사직서를 일단 제출했습니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현 정부보다는 현장의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방사선 종양학과 진료조교수 장범섭 올림. 자, 이런 글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손수 대자보까지 손으로 써가면서 이걸 병원에 붙였겠습니까? 이런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야죠. 어떻게 때려잡을 생각만 하고 있죠. 오늘 이 압수수색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한숨이 오늘은 정말 분노로 바뀌는 이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